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냥 컵들은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옆에 있는 한지우 작가님과 탐식을 준비하고 있는 오승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오승재 선생님과 같이 탐식 준비하고 있는 한지우 작가라고 합니다. 캐릭터도 외모 좀 공유하는 건가요? 그런 애들 스타일 고려하자. 저도 그게 네. 그걸 미리 그려놨잖아요. 저는 네. 그래서 그건 그대로 쓰면 되고. 의견 교류가 잘 되면서 진행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전체 줄거리랑 콘티랑 그다음에 스케치까지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오승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서 넘겨드리면은 이제 전반적인 채색 담당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계세요. 네,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원하는 지향점이나 서로의 뭐 만화 취향 이런 것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의견 조율을 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. 서로서로 어느 쪽이 더 좋은가 의논을 할 때 생각보다 큰 트러블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중간을 찾기가 참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창문 부분이 빨갰으면 좋겠어요. 아. 다 빨개서 거의 이런 식으로 약간 여기 앞에 호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요즘은 도망을 못 가게끔 아, 건널 수 없도록 네. 그 다리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. 탐식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중세 유럽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고요. 사람의 피를 흡혈을 하는 이제 흡혈귀가 원래 사람의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의 피를 뭐 마시면서 이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여자한테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웹툰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뱀파이어와 인간의 약간 비극적인 로맨스? 그쪽의 느낌을 다시 한번 저희가 재해석하는 뭐 한지우 작가님 특유의 약간 스릴러 감성과 제 특유의 약간 그 따뜻한 색채 이런 거를 좀 잘 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까. 사실은 완전히 나오기 전엔 저희도 그 결과물을 아직은 잘 모르겠죠. 하지만 잘 만들기 위해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선 좀 독자들이 놀랐으면 좋겠다. 아, 네. 그런 데만 경우의 수를 좀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. 글, 그림 보통 이렇게 따로 나누어지잖아요.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어찌됐든 완성본을 만들 수 있는 작화가 두 명이라가지고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은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아무래도 상업 웹툰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효율적인 거를 기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. 제가 사실 손이 더 빨라가지고 그래서 뭐 단계가 그렇게 좀 특수하게, 특이하게 나눠진 것 같아요. 스토리가 저라서 좀 그냥 뭐 그림 퀄리티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화마다 일정 줄거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. 끝날 때마다 다음 독자들이 이제 독자들이 다음 화를 기다리거나 그 유도하기 위한 후킹이 필요하잖아요.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둬야 하니까 큰 이야기의 흐름을 잃지 않으면서 그 후킹을 계산해야 한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. 독자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만화를 보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좋은 거거든요. 엄청 작가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고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의도했던 거랑 빗나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. 아, 이 컷이 어째서 독자들의 마음에 안 들었을까? 이런 컷에 더 힘을 줘야 했을까?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다음 에피소드를 그리게 될 때 참고를 하게 되죠. 그렇죠? 네, 탐식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저는 관심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독자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. 그냥 욕을 해도 좋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
하면은 반응 많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